안녕하세요. 교통공학 박사 양재호입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88번 비보호좌회전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 중 맞는 두 가지는 했습니다. 비보호좌회전 언제 하는 거예요? 이쪽에서도 초록불 나오고 나도 초록불 났을 때 여기 좌회전하는 좌회전 차량과 직진 차량에 영향이 없을 때다 지나간 다음에 이제 제가 들어가는 거죠. 이게 비보호좌회전이고 사고 났을 때도 제가 오롯이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죠. 맞는 거두 가지 골라보래요. 보죠. 반대편 직진 차량의 진행에 방해를 주지 않을 때 좌회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이죠, 이게.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요차 진행하고 나면 이제 해야 되죠. 원래 이제 우리나라는 비보호라고 그래서 사고 나면 보호해주지 않는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지만 원래 비보호의 영어 뜻이 뭐냐면 Yield to Oncoming Traffic이에요. Yield to Oncoming Traffic이 무슨 뜻이냐면 마주 보는 방향에서 오는 차량들한테 양보를 해줘라 이런 뜻이에요. 예, 이런 뜻이기 때문에 비보호랑 약간 뜻이 다르죠. 사고 나면 책임 안 진다는 약간 그 사후 문제고 지금 마주 보는 차량들 직진 차량이 오고 있을 때 양보를 해주고 지나가면 지나가라 이런 뜻이거든요. 원래 뜻은 그래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표지판에 짧게 써야 되는데 뭐라고 써야 될지 지금 애매한 말이어서 그때 사고 나면 너 책임이야 이렇게 해서 이제 비보호가 됐죠. 원래 뜻은 마주 보는 차량에게 양보하라는 뜻입니다. 비보호는. 따라서 반대편 직진 차량의 직진에 방해를 주지 않을 때 좌회전한다. 이게 기본적인 원칙이고 맞는 얘기죠. 또 반대편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있으므로 일시정지를 해서 안전을 확인한 후에 좌회전을 한다. 그죠? 위치들이 다 지나간 다음에 네, 지나가야 되니까 여기 서 있어야 됩니다. 맞고요. 비보호 좌회전은 우선권이 있으므로 신속하게 좌회전한다. 우선권이 없죠. 직진한테 우선권이 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이므로 좌회전을 해서는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보호를 안 해줄 뿐이지. 적색등화에서 좌회전한다. 적색등화 좌회전 뭐예요? 이거 신호위반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차피 비보호인데 사고 나면 내가 책임질 건데 초록불에 좌회전하나 빨간불에 좌회전하나 어차피 내가 책임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시지만 초록불 상태에서 좌회전하면 사고 책임을 지는 거지만 빨간불 상태에서 좌회전하면 신호위반 책임을 지는 거예요. 완전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이거. 그래서 이거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빨간불 좌회전은 신호위반입니다. 따라서 맞는 설명 두 가지는 반대편 직진 차량의 진행에 방해를 주지 않을 때 좌회전한다. 그리고 반대편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있으므로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좌회전한다. 1번과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689번 다음 상황에 관한 설명 중 맞는 두 가지 골라보라 했습니다. 상황을 보면 오토바이가 전방에 보이고요. 버스가 우회전해서 들어오는 모습, 그리고 전방에 직진하는 차량이 있고 직진 신호가 난 상태인데 표지판을 보니까 유턴 표지가 붙어 있어요. 이 상황 설명에 맞는 것 찾아보죠. 비보호 좌회전을 할수 있는 교차로도 아니죠. 비보호 좌회전은 여기 이렇게 서 있을 거 아니에요, 표지판이? 이건 유턴 표지판이니까 아니고요. 유턴을 할수 있는 교차로다. 맞죠? 유턴 표지판이 붙어 있으니까. 전방 차량 신호기에는 좌회전 신호가 없다. 좌회전 신호 있죠. 왜냐면 좌색등화니까 좌색등화는 빨강, 노랑, 좌회전 직진이잖아요. 당연히 여기 좌회전 신호가 들어올 거예요. 없지 않아요. 있습니다. 녹색 신호에 따라서 직진을 할 수가 있다. 그죠? 녹색 신호 났으니까 직진할 수 있죠? 당연한 얘기죠. 녹색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할수 있다? 아니에요. 유턴을 언제 해요? 보행 신호 시. 그죠? 보행 신호 시에 대해서 전방에 오는 차가 없을 때 유턴하고 또 좌회전 시. 좌회전 같은 거 해서 상충이 일어나지 않게끔 요 좌회전할 때나 유턴할 수 있는 거죠. 그것들이 보통 보조 표지판, 요 하얀색 보조 표지판이 붙어서 그때 할수 있게 돼요. 허용할 수 있는 때를 보조 표지판이 알려주는데 그때만 유턴을 할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맞는 거두 가지는요. 유턴을 할수 있는 교차로이다 2번과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할 수 있다 4번이 답이 되겠네요. 690번 고장난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는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신호등이 꺼졌어요. 고장났어요. 이때 어떻게 운전을 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근데 앞에 전방에 좌회전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판단해 보죠. 좌회전 차량에게 경운기를 사용하여 정지시킨 후 교차로를 통과한다. 좌회전 차량이 훨씬 먼저 지금 선진입이죠. 근데 선진입 차량한테 경운기 써서 정지하지도 않겠지만 정지시킨 후 교차로 통과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직진 차량의 통행 우선을 가짐으로 교차로에 진입해서 좌회전 차량을 피해서 통과한다? 아니죠. 이건 선진입 우선이죠. 좌회전이지만 먼저 들어온 차 양보해줘야 됩니다. 교차로에 진입해서 정지한 후 좌회전 차량이 지나가면 통과한다. 진입하기 전에 정지해야죠. 전에 정지를 해서 좌회전 차량이 지나가면 통과를 해야 되고요. 반대편 좌회전 차량이 먼저 교차로에 진입을 했으므로 좌회전 차량에게 차로를 양보한 후에 통과를 한다. 그렇죠. 좌회전 차량이 먼저 선진입이기 때문에 양보하고 통과합니다. 5번 교차로 직전에서 일시정지한 후 안전을 확인하고 통과한다. 그죠? 교차로 직전에 일시정지합니다. 따라서 맞는 답은 4번과 5번이 되겠네요. 691번 다음 상황에서 가장 올바른 운전 방법 두 가지는 했습니다. 보니까 비보호 표지판이 붙어 있고요. 녹색 신호가 나고 있고 앞쪽이 이제 언덕길이에요. 오르막이죠. 그리고 횡단보도가 보이네요. 네, 요 정도 파악을 하고 상황을 보겠습니다.
최고속도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시속 70km 이내로 주행을 해야 된다 했습니다. 아니죠. 이거는 일반 도로에서는 시속 60km로 주행을 하게 돼 있죠. 요것도 이제 5030, 안전속도 5030 도입이 되면서 이것도 이제 50km로 변경이 될 거예요. 70km 이내로 주행해야 된다 했으니까 상한이 너무 올라갔죠. 틀렸고. 전방에 비보호좌전 표지가 있으므로 녹색 신호에 좌회전을 할 수가 있죠. 언제? 전방 직진 차량에, 맞은편 직진 차량에 방해를 주지 않을 때 좌회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는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으로 감속을 해야 된다. 100분의 20 감속이 아니고 감속만 하면 되죠. 네. 이거는 뭐 정해진 건 없고요. 다음에 횡단보도 근처에는 횡단하는 보행자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한다. 그죠? 맞죠? 횡단보도는 늘 횡단 보행자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해서 주의 운전을 하셔야 됩니다. 5번 앞서가는 차량이 서행으로 갈 경우 앞지르기를 한다. 앞서가는 차가 천천히 간다고 앞지르기예요?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양방향 2차로인데 직진할 수 있는 차로가 한 개밖에 없는데 아니면 이 황색 실선을 넘어가야 되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황색 실선인데 이거 넘어가면 안 되죠. 따라서 앞지르기 할 수 없습니다. 가장 올바른 운전 방법 두 가지는 2번과 4번이 되겠네요. 692번 다음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는 했습니다. 어떤 상황이에요? 오른쪽 위에 차가 정차되어 있는 상태가 보이고요. 오토바이도 서 있는 것 같고 근데 황색 점선이네요. 황색 점선은 정차 가능하고요. 주차 불가능한 거죠. 이게 황색 점선이고 맞은편에서는 버스가 서 있고 그 차를 앞질러서 이제 차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황색 실선을 이 차들이 넘고 있는 상태예요. 이 차들도 위반인 거죠. 요 상황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하는 거죠. 보죠. 이 도로는 주정차가 금지된 도로이므로 속도를 높이면 안 돼요. 금지됐다고 해서 안 하는 사람들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이 차가 언제 출발할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이죠. 주의해서 천천히 속도 줄여서 통과해야 되죠. 틀렸고요. 우측 전방에 승용차 옆을 지날 때 차문을 열고 나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서행을 한다. 그죠? 이 차 이렇게 문이 확 열릴 수 있다는 거죠? 조심해야겠고요. 맞고요. 반대편에서 주행하는 택시들은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이므로 경음기를 사용하여 경고를 한다. 그 차들이 위반이라고 해서 내가 그걸 직접 경고를 해줄 그런 필요는 없어요. 차의 정의는 경찰이 구현하는 겁니다. 또 좌우측 보도 위에서 보행자가 뛰어나올 수 있으므로 속도를 줄여준다. 여기서 보행자들이 갑자기 확 뛰어나오는 거죠. 왜냐면 뭐 이 버스를 타야 되는 보행자들 막 이렇게 가서 타고 막 그러거든요. 또 이 버스 내린 보행자가 저 버스 뒤로 확 튀어나올 수도 있고 다양한 출현들을 합니다. 그래서 속도를 줄여줘야 되겠죠. 맞고요. 전방에 차량이 없으므로 가급적 속도를 높인다. 전방 차량이 있네요. 있는데 왜 없다 그러죠? 네, 틀렸죠. 속도는 그래도 낮춰줘야 되죠. 그래서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는 우측 전방에 승용차 옆을 지날 때는 차 문을 열고 나온 사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서행을 해줘야 되고 좌우측 보도 위에서 보행자가 뛰어나올 수 있으므로 속도를 줄여줘야 됩니다. 2번과 4번이 답이 되겠네요. 693번 다음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는 했습니다. 지금 왼쪽에 버스가 이렇게 서 있는 상태고 택시가 따라오다가 중앙선 실선을 넘을랑 말랑 하고 있는 밟고 있는 이런 상태예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거죠. 반대편에서 내린 승객이 버스 앞으로 튀어나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속도를 줄인다.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이렇게 걸어 나오는 거죠. 속도 줄여야 되죠. 맞고요. 2번 반대편 버스가 갑자기 출발할 경우 택시가 중앙선을 넘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의한다. 이게 버스가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먹으면서 나오죠. 그래서 차로를 먹으면서 들어올 때 이 차가 양보를 하지 않고 서행을 하지 않고 확 제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비해서 주의를 해야 됩니다. 맞죠? 전방에 횡단보도가 없는 걸로 보아 무단횡단자는 없을 것으로 속도를 높인다. 무단횡단자는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릅니다. 늘 주의를 해서 속도를 낮춰줘야 되죠. 내 앞에 주행하는 차가 없으므로 속도를 높여 주행한다? 차가 없다고 해서 속도를 높이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편도 1차로 도로이므로 시속 80km 속도로 주행을 한다. 편도 1차로 도로는 시속 60km로 주행합니다. 안전속도 5030으로 인해서 이제 또 낮춰질 예정인데 현재는 60km 주행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는 반대편 버스에서 내린 승객이 버스 앞으로 튀어나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속도를 줄인다 1번과 반대편 버스가 갑자기 출발할 경우 택시가 중앙선을 넘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의를 한다 2번. 1번과 2번이 답이 되겠네요. 694번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앞차를 따라 좌회전 중이다.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는 했습니다. 신호 없고요. 앞차 따라서 지금 요차 따라서 좌회전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태예요. 요때 어떻게 해야 안전한 운전 방법인가 하는 거죠. 보죠? 반대방에서 직진 차량이 올 수 있으므로 신속히 앞차를 따라 진행한다. 이쪽에서 직진 차가 이제 쌩 올 수 있기 때문에 신속히 이걸 따라간다? 네, 신속히 틀렸죠. 네, 앞차 따라가되 이 반대편에 만약에 차가 올 게 예상이 되면 정지선에 정지를 해야 되죠. 틀렸고요. 앞차가 급정지할 수 있으므로 서행을 한다. 그렇죠. 요차 앞에 뭐가 있어가지고 속은 사람이 튀어나오거나 해서 갑자기 서게 되면 내가 요차 부딪히지 않도록 천천히 가줘야 된다는 거죠. 맞고요. 교차로에 진입을 했으므로 속도를 높여서 앞만 보고 진행한다. 속도 높이는 것도 틀렸지만 앞만 보고 진행한다가 틀렸죠. 속도를 물론 높이는 건 가능해요. 왜냐하면 교차로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뭐 황색 신호 바뀌거나 그러면 신속히 빠져나가야 되죠. 속도 높일 수도 있지만 앞만 보고 진행하는 건 늘 틀리죠.
교차로 부근에 보행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안전을 확인하며 진행한다. 맞는 얘기죠. 교차로 부근. 요즘에 교차로 부근 보행자들이 보이고 있어요. 이미 안전 확인하며 진행을 해야 되고, 이미 좌회전 중이므로 전방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진행한다. 이게 틀렸죠. 좌회전 중이라도 전방 상황 확인은 필수입니다. 따라서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는 앞차 급정지할 수 있으므로 서행한다와 교차로 부근에 보행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안전을 확인하며 진행한다. 2번과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